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람마다 다 태어난 월이 다 다르죠. 네. 근데 그 월 중에서 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그렇죠. 자, 그럼 뱀띠 분들. 뱀띠. 네, 태어난 월별로 혹시 사주나 뭐 운세를 좀 보실 수 있을까요? 해보죠. 네. 1월부터 한번. 1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한다고는 하네요. 나오네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군가의 상처도 많아서 누군가 만날 때도 좀 고민이 많은 걸로 나와. 2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별 다를 건 없지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2월달, 7월달 이 생들이 정말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러면은 네. 3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운을 타고 태어난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오직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봐요. 이분들은 단지 하반기로 운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그 길이 맞으니까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4월달. 말 그대로 기사생과 4월달이잖아요. 4월달 같은 경우에 태어나신 분들은 몸을 많이 조심하라고 나와요. 몸에서 많이 칠 거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약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칼 대실 분들도 있는 걸로 나와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많이 바쁘거든요. 5월생들은 정말 많이 뛰는 걸로 보여. 근데 아직은 성과는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 기대지 마. 네,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고 특별히는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6월달. 아까도 5월달이랑 똑같이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일 거야. 6월달도. 그러니까 5월생, 6월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바빠요. 8월달 한번. 8월달? 아, 7월달 아까 했으니까. 네. 이제 8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자, 8월달부터는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이 말 그대로 뱀으로 따져보면 8월달이 독이 많을걸? 일을 악물고 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많이 멀어져요. 주위 사람들이 8월생들 보면 아, 괜히 싫어하는 분들 괜히 거리를 두게 할 거야. 본인이 만약에 8월달이면 내가 본인을 계속 거리를 둬. 이 사람은 너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너무 자기가 강하고 위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오해를 받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 의견을 조금만 줄여주면 돼, 그 사람들은. 의견만 내세우지 마요, 그냥. 9월달. 네. 참, 9월달도 참 애매하지. 9월달 같은 경우는 그냥 멍하네, 9월생들은. 바로 10월달. 네. 9월달은 멍하고. 아, 이게 멍하다는 게, 아니, 또 오해하시잖아. 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멍하다는 말은 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할지 몰라서. 네. 그냥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뭘 할지도 모르고 뭐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계획을 찾으시라고. 그냥 뭐든지. 10월달 한번. 10월달. 아, 10월달, 11월달 그렇게 보면 네. 10월생, 11월생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운이 많은 분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술성의 기운도 많이 갖고 태어나셨거든요. 10월생, 11월생 분들이. 그러니까 막말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막말로 뭐 디자인을 일을 하시다든가 미용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를 이용을 하세요. 쓸데없이 머리 굴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손이 잘 움직이면 손을 움직여도 돈을 버시라고. 그러면 12월달 마지막. 12월생 극단적이지. 극단적이라는 극단적이라는 말은 또 설명을 해줘야지 또 오해하니까 요즘 하도 오해하시더라고. 극단적이라는 말은 본인이 싫으면 너무 싫다고 너무 좋으면 이 사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선이 뚜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가 주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펼치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맞잖아. 딱 선을 그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 본인들이. 뭔 한인 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라고는 나오세요. 이야기 말이 안 통하시니까 잘. 사람들이랑 좀 협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12월생들.